질문이 어이, 다 깨져. 뭐야 이거? A1 빼기 A2 뭐야 이거? 씨. 불량품이야. 아까 그 파본하고 똑같아 미친. 하씨 소개팅에서도 불량품이 있어요. 야, 쌤을 왜 쳐다보냐? 야, 미친. 야씨 걱정하지 마. 쌤은 카사노바야. 쌤 별명이 카사노바라고요. 자칭 카사노바, 타칭 도코노인. 별명이 두 개 있는데 격차가 너무 심한 두 개의 별명을 담고 있어가지고 쌤도 이게 뭐 자아에 약간 혼란이 와요. 내가 카사노바인지 도코노인인지에 대해서 슬슬 헷갈려가지고 사실 여러분한테 자꾸 그런 말 하는 게 뭐냐면 아 나는 카사노바야라는 사실 암시나 세뇌하고 똑같습니다. 사실은